안녕하세요. 청담 다스민 라인의원 원장 장지영입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는 거를 원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침 몇 년 전에 울트라콜이라는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히디오 성분으로서는 녹눈필러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리프팅 효과도 있는 시술이 나온 거예요. 처지고 얇은 피부인 분들이 가장 시술 받기에 안전한 시술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필러보다 좀 더 안전하고 매력적인 울트라콜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콜은 이전에 장기 봉합사로 사용된 한 3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폴리다이옥사논이라는 PDO 성분인 미세 입자 성분인데요. 이거를 액상화해서 시술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반 필러는 즉각적인 볼륨을 줘서 바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시술이지만 장시간으로 가면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거나 필러의 이동을 초래해서 자연스럽지 않거든요. 울트라콜은 즉각적인 효과는 없지만 서서히 자연스럽게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볼륨도 차오르면서 탄력도 개선되는 좋은 시술입니다. 또한 필러에 비해 혈관 괴사 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시술입니다. 울트라콜 100은 미세 입구의 형태가 25에서 50 마이크로로 굉장히 작은데 피부 진피층에 들어가서 피부의 모공과 잔주름을 개선하고 톤도 개선시키는 제품이고요. 울트라콜 200은 50에서 110 마이크로인데 볼륨이 좀 더 크기 때문에 피부 밑층에 들어가서 볼륨을 좀 더 개선시키는 제품입니다. 울트라콜 200을 꺼진 부위 먼저 시술을 하고 울트라콜 100은 피부층 전체에 시술을 해서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보는 것이 훨씬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100을 하시는 분도 있고 200을 하시는 분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나이가 20대 후반이신데 관자 부위에 흠몰이 되시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신 분이 계셨는데 울트라 200을 관자에 채움으로써 훨씬 동안이 되면서 리프팅 효과도 있고 전체적인 스킨톤도 개선됐다는 반응이 돼서 만족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울트라콜 200 같은 경우는 눈 밑 꺼짐이나 팔자 주름 꺼짐, 볼 밑 꺼짐, 마리오네트 주름 이런 부분에 시술을 하면 리프팅 효과와 볼륨 개선 효과까지 있으면서 무겁지 않고 자연스럽게 탄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울트라콜은 다른 시술에 비하면 특별히 주의사항이 따로 있진 않고요. 보통 약간의 멍 붓기, 홍반이 2, 3일, 길게는 일주일 가지만 캐뉼라라는 테크닉으로 해서 얼굴에 한 개나 두 개 정도 구멍을 뚫기 때문에 거의 멍이 들지 않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시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컬트라 같은 PLLA 타입은 시술 후에 마사지를 한다든가 환자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케어 같은 것도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쓸 케어들은 거의 없고 굉장히 빠르게 일상생활 말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입니다. 울트라콜 같은 경우는 일반 필러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빵빵했다가 다시 원상 복구가 되고 볼륨은 빠른 분들은 3-4주부터 차오르기 시작해서 보통 두 달 전으로 가장 많이 차오르고 3개월까지도 진행되고 아주 드물게는 6개월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나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영양 성분에 따라서 콜라겐이 생성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롱텀하게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술입니다. 지금까지 울트라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울트라콜은 자연스러운 피부 탄력과 볼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최적화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담 자스민 라인 의원 장지영이었습니다.